저는 환단고기의 다섯 권의 역사책이 진서라고 믿고 이제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딱 하나, 오성치루 기록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불안했습니다. 축구로 말하면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이거 뭐 반대편이 한 골만 넣어도 또 비기고 그랬잖아요. 뭐 하나 더 없을까? 열심히 찾다 보니까 저도 하나 찾게 됐습니다. 저를 도와준 그 황보승 아마추어 천문학자하고 같이 바로 천문유초에서 일월오성 계합제자라는 기록을 알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천문유초는 환단고기도 아닙니다. 천문유초는 세종대왕 시대 제 선배 천문학자 이순지가 쓴 천문학 교과서입니다. 정통 사학서입니다. 그 안에 일월오성 계합제자. 자,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. 해와 달과 오성이 개길씨 개자입니다. 자방에 모였다는 뜻입니다. 네, 보실까요? 전제 때, 요 전자 어렵죠? 요 전자를 쓰는 왕은 사망오제 시대 오제 두 번째입니다.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? 사망오제는 복희, 신농, 헌원, 사망 다음에 소호, 전욱, 제국, 요순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전욱. 소호 금천 다음에 전욱 고향, 이 전욱이 바로 저전자를 씁니다.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BC 2513에서 2436이에요. 그러니까 BC 2400, 2500이라는 얘기는 단군조선 이전이라는 얘기죠. 왜? 단군조선이 BC 2333에 건국됐는데 이건 숫자가 더 크잖아요. 2400, 2500. BC는 숫자가 크면 더 옛날입니다. 그러니까 무진오십년 오성치루보다 700년 전에 오성이 1월 해와 달과 같이 모였다는 기록이 우리나라 천문유초에 있어요. 제가 이요 사실만 알리면 중국에서 저를 훈장 줄 겁니다. 야, 우리가 트로이 목마처럼 그냥 전설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역사를 증명해 줬네. 그래서 훈장 줄 겁니다.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전 죽이려고 하겠죠. 왜? 사망오제가 다 우리 동이족 조상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에 있는 것이죠. 예, 그래서 이걸 발견해서 이제 저도 논문을 썼어요. 논문을 썼는데 아니, 논문을 낼 데가 없어요. 역사학계 내면 뭐 실어주겠습니까? 그 다음에 우리 천문학도 조금 떠난 것 같아요. 그런데 마침 우리가 오늘날 그 환단고기를 학문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많은 학자들이 계십니다. 바로 세계 환단학회 회원분들이에요. 그래서 환단학회지에 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천문유초의 오성계합 기록 등 오성결집 현상 분석에서 황보승 아마추어 천문학자하고 저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논문을 냈습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갑인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BC 2467입니다. 그래서 그 주위에 역시 스타리나잇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아침에 해와 달 사이에 오행성이 이렇게 쭈르륵 들어가는 그 현상이 있더라고요. 뭐한 두세 개가 요때 막 계속 일어났습니다.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. 이 오행성 다섯 개가 이한 시야에 보이는 것은 제법 흔하게 있습니다. 거의 20년에 한두 번씩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다섯 개가 퍼져 있는 건 의미가 없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각도로 뭐한 10도 안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. 그러니까
대충 이렇게 우리가 손을 뻗었을 때 이 내 손보다도 더 작은 이 내 뼘보다도 더 작은 간격으로 그 안에 다섯 개가 다 들어와 있는 거는 3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. 보통 대략 300년에 한 번씩 있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천문연초 기록은 저게 틀릴 수가 없습니다.